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는 유라간장에 새로 오픈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새로 오픈하냐? 대문센 숯불 막창? 그거 새로 아니야? 아니야? 올해 오픈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올해 3월인가 뭐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초에 오픈했어. 새로 오픈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대문센 숯불인가? 그 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이제 가을바람이네요. 가을바람 서늘서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네요. 예전에 저 노래방 찍었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 대박. 저기도 유명한가? 노래방 찍었는데 종일권 15,000원짜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거의 도착했습니다. 투다리 옆에거든요. 투다리 볼링장 옆에 유라광장 볼링장 한 군데 있거든요. 락볼링장이라고. 락볼링장 바로 옆에 보이시나요? 대문생 숯불. 투다리 옆에 대문생 숯불이라고 반짝반짝거리네요. 여기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 고기 전문점, 삼겹살, 뒷고기, 목살, 황제, 갈비살, 양념 이렇게 하네요. 엄청 넓네. 일단 가격표입니다. 뒷고기 모두 한 판 600g에 38,000원, 덜미살, 볼살, 관자살, 삼겹살 120g에 9,000원, 목살 120g에 9,000원, 뒷고기 120g에 8,000원, 뒷덜미살 120g에 8,500원, 황제갈비살 양념 120g에 11,000원, 3인분 이상 주문 가능하고요. 돼지껍질 150g에 6,000원, 첫 주문 시 3인분부터입니다. 거의 다 국내산이네요. 보이시나요? 고기, 뭐 쌀, 김치, 고춧가루 다 고춧가루 좀 섞여 있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기 인정, 맛 인정. 보시면은 가슴 속에 뜨거운 고기를 간직하자. 글이 더 많네요. 저쪽 글은 뭔데, 뭐, 무슨 글자야, 저 끝에는. 선풍기 옆에. 일단 글이 있네요. 지나친 고기 주문은 완전 감사합니다. 여기. 지나친 고기 주문은 완전 감사합니다. 라고 돼 있네. 들어보니까 테이블은 한 둘, 넷, 여섯, 8개. 엄청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엄청 깔끔해요. 또 창가가 틀이 확 트이는 건물이라가지고 엄청 시원합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식판은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아,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산무 전자네. 산무랑 콩나물 양파 재래기. 간장 소스랑 이런 거를 다 직접 다 만드신 거랍니다. 사서 먹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네.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 맛있어요. 직접 다 만드시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자. 다르네. 확실히 그 돼지고기 집에 가면은 간장 맛이 많이 나잖아. 달콤한 맛이 나. 육수에 들어가는 간장. 일본식 간장 느낌입니다. 김치도. 노란색을 엄청 좋아하시네. 돼요? 노란색. 가게 노란색이 많아. 노란색 많아. 여기 김치를 직접 또. 담그신 거를. 마늘소스 만든 거고, 요거는 후추소스. 요거는 와인으로 직접 볶은 거고, 다 만든 거고요. 이게 뭐라고? 후추? 네, 직접 담은 거. 제가 담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요거는 후추소스. 요거는 와인소스. 와인으로 직접 볶은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서비스로 나오는, 대박.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서비스예요? 제가 수제를 담은 거예요. 두부도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두부는 아니죠. 순두부는 아니죠. 순두부는 저희가 이것도 뭐지? 신기한데. 이거는 강황하고 이거는 콩가루. 저희가 이렇게 커피 서비스로 나오면 이렇게 같이 무슨 분입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케이크 그냥 취미로. 아 진짜요? 아. 막 음식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데스 같은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여기 데스 커피. 우리가 세 가지 들어가고. 요거는 멜젓이라고 하네요. 멜젓도 드셔보시면 네. 다른 데와 조금 달리 본래도 없고 좀 깔끔하시고 식감도 좀 좋죠. 네, 신상격. 네. 신상격. 신상격. 가격이 제 동생이 가세요? 아니요, 동생이 서울에서 같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다른 여기 업체인데 같은 그람대에서 17,000원 하고 세종도 네, 세종도 지금 18,000원, 17,000원 지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지금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이제 7개월? 아, 7개월? 예, 5개월밖에 지금 안 됐어요. 오, 잘 됐다. 예. 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아마 다를 겁니다. 너무 엄청 많네. 엄청 많다. 그 윗지방에는 거의 17,000원에 판매되는 거. 여기서 서울하고 세종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죠. 생고기니까. 네네. 이 생고기입니다. 네. 야, 고기가 생고기라가지고. 먼저 먹을게요. 아니, 아니. 아끼고 진것좀 더. 대박이네. 색깔만 봐도. 그럼요. 나는 식성 염지 이런 거 없거든요. 식성 염지 이런 거 없어가지고. 네. 생고기 바로 하는 건데. 또 유라에 그렇죠. 이렇게 생고기 하는 데가 다 없어. 생고기 없어. 이게 식성이야. 네. 그런 고기는 식성이 나는 건데. 물기가 묻어버리면은 끓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보고 바로 이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바꿔주셨어요. 고기가 너무 노릇노릇하게 구워가거든요. 일단 제가 커트를 해봤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먹으면은 육즙이 탁 터지는 그 고기 식감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를 거의 다 익어가거든요. 요 두 개는 새로 나와가지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고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보시면은 마늘즙 있잖아요. 마늘즙 보시면은 엄청 달라요. 농도가 와 맛있다. 와 대박이다. 이게 숙성이 안 됐는데도 이런 이 맛이 나나? 와 대박이 대박이다. 이거 대박치겠네. 대박치겠다. 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 와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 커팅을 했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 고기가 다른 데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이 틀립니다. 맛이 아니 숙성된 거는 그냥 똥똥한데 얘는 그냥 순적질 진짜 먹어보면은 아 다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대부분 맛이 틀려요. 여기는 아까 부추인가? 여기는 와인이었고 술 맛이 납니다. 술 맛이 진짜 아니 엄청 담백하고 느끼함을 잡아요. 아 고급
장르도 확실히 다르네. 뭐 고기 종류가 막 한돈이나 뭐 제주 흑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맛하고 완전 달라요. 이 삼겹살이 엄청 쫀득쫀득하고 안에는 안에 육즙이 나와요. 안에 맛있네요. 저는 이게 맛있는데 먹으면 한번 먹어보면. 또 가루 깜빡했네. 가루가 있거든요. 카레 가루나 미숫가루 같은데 뭐 미숫가루 아니야? 콩가루인가? 콩가루 전체적으로 다 맛있네. 또 멸젓이 또 제주도에서 가면은 항상 멸젓이 나오잖아요. 또 대구 유라에도 나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멸젓. 약간 새우 닭가리. 아까는 3인분이었고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2인분 더 추가했거든요. 2인분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까는 그 비계가 좀 많은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살이 좀 많은 부분을 주시네요. 이것도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쭉 눌렀지만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도.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껍데기 부분에는 잘 튀거든요. 소리 들립니까? 이게 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누를 때. 된장 튀게 튀겼거든요. 이것도 직접 다 하신다고 하네요. 진짜 맛있다. 일단 냄새는 청국장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맞지? 아니요, 근데 먹어도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나요. 안에는 두부랑 양파. 이건 제로는 비싸네요. 이거는 제로는 비싸네요. 먹어볼게요. 와, 깔끔하네. 이게 엄청 깔끔하네. 이거 엄청 깔끔하네. 그냥 걸걸한, 걸걸한 된장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맑아요. 맑은 육수? 맑은 육수 맛이 좀 나네. 맑은데 깊은 맛이. 맛있네. 식당 일단 또 사장님, 그 여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여사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과도하게 좋습니다. 엄청 친절하세요. 여기 숯불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삼겹살이 일단 유라에서 보기 드문 맛이었어요. 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축하드립니다. 잘 먹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반찬 있잖아요. 직접 다 다듬으셔서 그런지 다 신선하고 다 괜찮았습니다. 아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잘 먹었어요.